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. 이곳에서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특강이 개최됐습니다. 이 특강은 부모들의 효과적인 자녀 교육을 돕기 위해 그동안 서구 청소년 지원센터가 마련해온 대단히 부모 교육 중 하나로 지난 20일에는 제5차 강의인 발달 단계에 따른 자녀 양육법이 진행됐습니다. 위기 청소년의 그 문제 요인들을 보면 그 안에 가정 내 역기능이라든가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역기능적인 이런 문제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번 부모 교육 특강에서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용태 교수가 강단에 올라 현 자녀의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와 수준에 따른 이해, 그리고 칭찬과 격려법을 설명하고 긍정적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양육자의 생활 개선 필요성을 전달해 강의에 참석한 부모들로부터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. 한편 행사를 주관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상담 전문기관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된 자녀 양육법에 적응하지 못한 부모들을 위해 매년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민드티비 뉴스 변혜영입니다.